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, 히멜펄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햄버거 바에서 일하는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. 저는 햄버거 바가 있는 걸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. 자, 가게를 오픈해볼까. 아, 야, 이거 뭐야,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. 이거 여기 트레이드마크야? 어이, 무섭게 생겼어. 자, 오픈했고요. 자, 과연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? 기대된다. 아, 손님이다, 손님. 어서오세요. 이 그지 같은 곳을 잘도 찾아오셨네요. 예. 자, 돈 받았고요. 300달러, 36만 5,700원 주셨. 아니, 여기서 뭘 처먹으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준 거야? 뭐야, 이거 있는 거 다 줘야 될 것 같은데? 이거 드세요. Nope. 아니, 뭘 줘야 되는데요? 두 분이 안 하셨잖아요. 그렇게 보고만 있으지 말고 뭘 달라는 거야? 말을 해봐요. 제가 여기 왔어요. 뭘 원하시는데 36만 원 주신 거예요? 아, 주문을 하셨구나. 아니, 왜 햄버거집에서 저딴 걸 찾아? 아, 그런 거 없는데? 아, 이건가? 아, 찾았다! 아, 이거구나! 됐다. 아, 손님, 아, 오래 기다리셨죠? 아, 감사합니다! 이걸 36만원 주고 먹네? 감사합니다! 다음에 또 오세요! 호객님! 아, 또 왔다! 어서오세요! 어서오세요, 어서오세요! 자, 우리 왼팔 햄버거 가게는 주문을 받자마자 만들어드려요. 따끈따끈하게 해피 두렉스. 아, 여기 햄버거 이름이 해피 이건가 봐. 게살버거 같이. 자, 드세요. 하! 잘 가세요. 아니, 야, 나 벌써 70만원 벌었어. 아, 세상에, 이거 뭐야, 장사 너무 잘 되잖아. 다음 손님! 빨리 들어오세요, 빨리 들어오세요. 제가 문 열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싸요. 다른 데 가면 이 가격에 못 먹어요. 자,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어? 또 햄버거요? 어, 햄버거 이제 없는데? 어, 햄버거가. 자, 손님 기다리세요. 금방 구워드립니다. 이거 소고기네, 딱 봐도. 야, 소고기 햄버거집에서 마스코트를 젖소로 해놨어! 차라. 어, 다 익었다, 다 익었다, 다 익었다. 와우! 자, 드세요! 자, 조심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 소문 많이 내주세요, 맛집이라고! 아, 나 이거 알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? 뭐야, 이거 공포게임 아니야? 진짜 알바만 하고 있네, 나. 어, 뭐야, 나 언제까지 이짓해야 돼? 좋네, 임마. 소프트 드링크 두 잔이랑 프라이. 가. 테이크아웃 올 더 트래시 프롬 더 키친. 아. 아, 이제 끝났네. 아, 드디어 마감이다. 자,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갑시다. 뭐야,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드네? 아, 뭐 이래. 그래, 이런 것도 또 알바의 하루의 인생이지. 으차. 팔았으면 그만큼 또 버려야 되겠지? 으아! 다 버렸다. 어, 뭐야, 문 잠겼는데? 뭐야, 갑자기 담배 펴? 뭐야? 뭐야, 이거 뭔 소리야? 어? 불 누가 껐지? 뭐야, 무섭게 갑자기. 어? 아, 깜짝아. 아, 야, 졌어. 야,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무섭냐. 와, 왜 이렇게 무서워. 졌어. 봐봐, 야, 누가 막아놨잖아. 누가 막아놓은 거야. 오씨. 뭐야, 나 또 알바해야 돼? 아니, 뭐야, 이거 뭐, 알바를 언제까지 해야 돼, 나는?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? 프라이? 젊은 마켓. 뭐야? 예? 뭐야, 뭐야, 뭐야?
CCTV 아무도 없는데? 잠깐만! CCTV에 젖소가 사라졌어요. 사장님! 사장님! 여기 뭔가 이상해요. 돈 많이 줄 때부터 알아봤어. 사장님? 알았어, 내가 곧 거기로 갈게. 일단 일하고 있어. 일단 사장님 일하래요.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해? 지금 무서운데. 젖소가 사라졌다고. 젖소가 이... 아, 이 와중에 여기 장사 왜 이렇게 잘 돼? 진짜. 핑크 바지는 뭐야? 씨, 마음에 안 들어. 씨. 하여튼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. 씨. 또야? 야, 저거 뭐야 밖에? 뭐야 이게? 아 깜짝아. 어 뭐야 뭐야 뭐야. 왜요? 어? 뭐야? 이 손님은 뭐야? 이거 발디 아니야? 발디랑 똑같이 생긴. 어 잠깐만, 밖에 뭐지 저거? 엥? 어 뭐야? 어 밖에 벽이 생겼지? 헐? 잠깐만, 여기가 세트장이었네. 뭐예요? 위에 세트장? 이게 제가 대충 엔딩을 해석해봤거든요. 제가 지금 2회차입니다. 편집된 거예요. 이게 지금까지 저를 실험했었던 거고, 지금까지 왔었던 사람들 있죠? 그 사람들이 다 클론이었대요.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. 여기 보이십니까? 지금까지 나의 삶은 거짓된 삶이었던 거지. 대박이지 않아요? 아니 근데 나를 뭐로 실험하려고 했던 거지? 이 햄버거 가게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얻을 게 있나? 뭐 반복되는 삶을 살면은 사람의 뇌파가 어떻게 바뀌나 뭐 그런 거를 본 건가? 이걸 왜 한 거지? 일단 가볼게요. 저 뭐예요? 이거 봐. 봐봐,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. 이거 봐. 보이죠? 아 이거 소구나. 그 소를 움직인 것도 이 사람들이 했던 건가 보다. 소 중간에 움직였잖아요. 아 미쳤네. 엘리베이터인가? 뭐야, 야 지하식이었어 지금까지? 봐봐, 시뮬레이션 어쩌고저쩌고. 와, 나로 인해서 뭘 얻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지? 와,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일 관련된 모든 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 가짜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? 끄지 않아?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걸 누가 지켜보고 있어. 이것도 결국 우리 지켜보고 있던 거잖아, 세트장에서. 근데 여기 왜 불 났냐? 뭐야? 아마 이 사람이겠죠? 이 사람이 여기 세운 거 아니야?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뇌파를 건드려가지고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실험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사람의 뇌파에 관련된 무언가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. 뇌를 연구하고 있던 건가? 아니면 클론 만들려고 연구한 거 아니야? 얘네가 클론 만들고 있었잖아. 진짜 사람 같은 클론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? 나를 복제하려고 한 거야, 사람을? 뭐야, 미쳤나 봐. 아니 나는 그냥 햄버거 가게 알바하러 온 건데. 근데 죽어있죠.
이 사람은 여기 연구소에서 뇌에 관련된 실험을 같이 하던 그 사람입니다. 여기 하나의 비디오 테이프. 아마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찍었던 비디오 테이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해보고 있어요. 자, 여기서 내용은 간략하게 그렇습니다. 우리는 클론을 만들었고 그 클론을 만들던 중에 어떤 하나의 이름 모를 그리고 정체를 모를 어떤 것이 우리 모두를 죽였다 라고 나와있어요. 제 생각엔 이 친구들이 클론을 만들었고 그 클론에게 모두 죽은 것 같아요. 와... 사실 저는 이거 초반에 1회차 때는 엔딩을 몰라가지고 잘 몰랐거든요. 근데 2회차에 제가 내용 설명을 듣고 나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일상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짜였다면, 그리고 님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제가 사실 여자였다면, 아니 그런 건 아닐까? 제가 만약에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? 저는 이거 듣고 굉장히 소름 끼쳤어요. 왜냐면 제가 최근에 뭐 지구 자체를 외계인이 보고 있다 막 이런 거에 대한 인터넷에서 막 봤었거든요. 그거 보고 아, 우리의 삶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? 이 눈처럼 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어쨌든 이 게임 처음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두 번째 내용을 보고 나서 굉장히 소름 끼쳤던 게임이었습니다.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